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12시가 조금 덜된 시간이고요. 기다려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지금 방송 부랴부랴 준비하고 오늘 주제 HLB 매매 후에 주의할 점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시장 정리한 다음에 뒤에 추천주와 수급 동향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HLB를 제가 아마 처음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7만 원에 담아서 16만 원, 15만 원 언저리죠. 15만 원 언저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한가에 그냥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700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 팔았다고 했다가 매도했다고 이제 썼다가 아주 오늘 나빠요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제가 괜한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방송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HLB로 방송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그냥 팔았다는 의견을 드린 거지 제가 뭐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좋은 결과 계속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안티가 아니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말 앞으로도 말 조심하면서 방송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셀트리온과 비교해드리면서 저는 뭐 이렇게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40만 원갈때 공매도 부분을 쇼커버링 지수가 오르면서 이제 공매도 잡아먹는 이제 그런 구간들, 공매도 대부분 잡아먹으면서 주가 폭등했던 구간을 비교하면서 11만 원에 매도를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저도 이제 이 강한 논리로서 15만 원까지, 16만 원까지 버텨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팔았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 16만 원이네요. 이제 15만 원이 아니라 16만 7,800원이네요. 정확히. 저도 상한가에 팔았기 때문에. 아무튼 팔고 나서 오늘도 많이 오르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장에는 사실 손실 보신 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20%까지 계속 올리면서 이제 막판에 휘둘러 쳤으니까 사실 거래량이 들쭉날쭉 했던 부분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죠. 사실 이제 대차장고가 어느 정도 주가 오를 때는 대차장고가 느는 모습, 주가 폭등할 때 대차장고가 어쩔 수 없이 며칠 동안 상승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자 비용하고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공매도 쳤던 부분들을 다시 사야 되는데 다시 쇼커버링 하면서 공매도 수량이 대차장고 수량이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11만 원대에 강하게 베팅했던 거였고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공매도를 잡아먹으면서 대차장고를 줄이면서 주가가 재차 폭등했지만 어저께 이제 대차장고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 보이면서 사실 거의 막바지잖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어저께 이제 공매도 늘어나는 부분 뭐 그랬었는데 오늘 외국인들 이거 사실 다 쇼커버링 물량입니다. 좋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크고 뭐또 올라간다면 좋겠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신의 영역이 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처음에 11만 원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부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였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휘둘리지 않고 계속 가느냐 아니면은 내일 2분에서 5분 사이에 이제 매도해서 이익을 취하느냐.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의 이제 매도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티가 아닙니다. 대차장고가 오늘 또 재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캡처를 8월 달로 했지만 10월 달 겁니다. 근데 요 위에 보시면 대차장고가 많이 늘어났 이틀 동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위험신호입니다. 자금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개인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힘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라고 저의 의견인데, 아무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1만 원을 보고 있는데 오늘 5% 가까이 오르면서 일단 갈아타고 20%못 먹어서 배는 아프지만 누구 댓글 말마따나 약 올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무튼 매도 후에 이제 주의할 점은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HLB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실 거예요. 아주 저도 느꼈지만 가슴 뛰는 하루가 하루가 지속되실 거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늘 개인들이 그리고 저도 많이 당했던 부분들이 이제 10% 20% 주식하다 보면은 상한가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이 사실 문제거든요. 근데 30%씩이 문제가 아니라 뭐 지금 몇십 프로씩 몇백 프로씩 먹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허함에 빠지게 되죠. 셀트리온이 오늘 5%나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HLB 올랐다 빠진 것보다도 덜 올랐어요. 그러면 되게 이제 우스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5%. 아, 이거 한 방을 노려야 되는데 언제 삼성전자 사서 1.7% 먹고 있냐라는 식으로 이제 수익률 같지 않아 보이는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HLB가 오늘 22%에서 큰 자금을 기다리다 짧게 먹고 나와야지 하면서 들어갔다가 뭐 5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충격이 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또 크게 만회하겠다고 큰 변동성 종목에 들어간다면 사실 HLB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3%에서 5%를 우습게 보시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게 잘 매도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튼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21만 원갈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도권 정신노트를 뭐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오늘 중요 지표는 없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1%만 남겨두었고 3천을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현재 12시 넘은 시간에 3천을 찍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고요. 그래서 2060을 지켜내고 오늘 계속해서 121선 이상에서 장이 지속되는 모습 다 예상해 드렸던 겁니다. 이게 사실 지수를 매일매일 예측해 드리는 것만 해도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루 투자의 가이드를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환율이 급락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6일 날, 이제 미국 정상회담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연기금이 대규모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시장의 호재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환율 급락 때문에 들어올 텐데, 이제 외국인 수혜주가 무엇이냐.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과 제가 말씀드렸던 서비스 업종, 지금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셀트리온이 오른 이유는 오늘 램시마이스 씨가 임상 1상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른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비스 업종 관심 가지시고 5G 테마 여전히 실적 장세 유지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부분은 이제 미국의 주요 인사 이름 까먹었습니다. 주요 인사가 이제 12월 대중 관세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사실 바닥에서 조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인데 GDP가 6% 이상, 6% 이하로 떨어진 그 와중에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좀 탄력을 받아줘야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큰 틀은 일단 바뀌는 부분은 없으니까 내용은 증시 자체에는 분위기가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가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찬반 투표 하지도 못하고 이제 합의안이 불결을 됐고, 10월 31일 날 이제 강제로 의회에 상정해서 지금 브렉시트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유럽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와는 다르게 일단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어쨌든 결론이 하루아침에 나지는 않겠지만,
10월 말까지 또 괜히 증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제가 피드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이제 유럽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 아주 잘 정리된 차트라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새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구독자 수가 거의 하루에 150명씩 늘고 있어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자, 무역 협상이 순항 중입니다. 순항 중에 순항이고, 오늘 나온 그 새로운 이슈는 2,500억 달러 관세율 25%에 대해서 철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합의였고, 중국이 더 손해를 보는 그런 딜이었지만, 합의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 장세가 유지된다라는 그 의견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늦어서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3,000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이고, 내용이 지금 당장 쇼크로 나올 부분이 없어서 일단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IT 업종 최근 반등하고 있는 부분도 기회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은 일단 적은 변동성 속에서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상승폭은 여전히 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증시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탄력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좀 올라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앞서 보셨듯이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100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조금 반등하지만 크게 뭐 의미를 두기에는 부족한 모습. 자, 2,088까지 올라왔어요. 코스피는 역시나 이제 2,100 그리고 2,060 사이에서 움직이는 요 레인지를 형성하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고, 지금으로 봐서는 2,100을 단숨에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베팅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10월달 이제 큰틀 잡아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 결과적으로 2,100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뭐 여러분이 더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많이 올라왔네요. 자, 업종 얘기를 할 텐데,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해서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주말 동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아까 보셨다시피 급격하게 반등하는 추세에서 운송 장비 업종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인데, 그 이유가 자동차 관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관세 문제가 지금 거의 무역 협상 와중에 거의 탑픽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 때문에 자동차 업종, 운송 장비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으로 가고 있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세 문제 중에서 자동차 업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동안 증시 이 업종 차트가 많이 밀려 있었던 상황인데,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무역 협상 부분들이 순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그리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 덜 올라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시총 10위 안에 현대차랑 모비스 다 들어있거든요. 20위 안에 기아차 들어있고요. 30위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는데 차트도 엄청 신뢰도가 높다. 파란색의 121선을 꾸준히 지켜줬었고, 무너졌을 경우에 200선이 지지받고 있는, 그래서 무너졌지만 200선에서 또다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차트상 그리고 기본적 분석상 내용들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현대차 오늘 마침 또 반등했어요. 그리고 지금 도지 이후에 반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지지선 전 저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대차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비스에도 힘을 실어드렸는데, 모비스도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 차트가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높다는 거는 우량주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HLB처럼 몇백 프로 오르진 못하지만 또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재미없지만 짚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부분이 비슷하죠, 셋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런 데에 진정한 투자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잡주해서 뭐 한두 탕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고 기아차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루아침에 많이 올랐다고 뭐 아니면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올라야 먹은 거죠, 사실. 그래야 좀 실력이 늘기도 하고요. 실력이 늘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안에서는 지금 유효한 흐름인데 이건 반대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거꾸로 해서 일단은 뚫고 올라왔지만 200일선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셀트리온이 힘좀 받아주면 사실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역시 전기전자 업종 가지고 들어오죠. 외국인들 오늘 수급 들어왔는데요. 오랜만에. 역시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수급 가지고 들어왔고 서비스 업종 마찬가지로 수급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서비스 업종 3총사 말씀드렸죠. 롯데정보통신,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중요 지표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빼버렸어요. 엄지손가락. 자, 환율이 지금 계속 우호적이기 때문에 제가 증시를 조금 강하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당장 뭐 딜이 깨지거나 했을 경우처럼 급등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FOMC 금리 인하 때까지 10월 말까지는 이 기조로 유지되거나 갈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유튜브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한 300불 정도 들어왔어요. 한달 열심히 방송했는데 300달러 들어왔어요. 환율이 또 빠져가지고 또 얼마 안 되겠죠. 10월 달에. 그래서 오늘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300불 하루에 만 원꼴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욕은 욕대로 먹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또 이런 날 방송 안 하면 그래도 저 좋아해 주시는 분들 또 걱정하실까 봐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용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중국 증시가 오늘 반등하는 머리를 조금 내밀었는데요. 내일은 아마 조금 더 좋은 분위기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도 2100을 상회할 가능성이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간 시장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6시에 열리거든요. 6시에 열려서 5시에 끝나나 그렇습니다. 새벽 5시에.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고 지금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분위기상. 자, 10월 22일 수급을 보시면 오늘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왔고 전기전자 업종에 자금 가져왔고 서비스 업종에 대형주 빠지면서 뭐 지수 자체는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량 종목들 몇 종목들은 올라 있습니다. 의약품 쪽에 셀트리온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 받쳐주는 모습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운수창고, 그다음에 운수장비 업종 다 가지고 왔습니다. 보세요. 결국엔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제가 뭐한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거의 못 봤던 차트였는데 연기금하고 계속해서 대규모 매수. 연기금은 계속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개인은 또 시장 파악이 잘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이 자금 아마 저기 HAB이나 이런대로 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담은 모습이고, 역시 네이버 있고. 지금으로서는 기관보다는 외국인 수급에 좀 중요시 해야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HLB는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이제 막바지 대차장고 상환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대차장고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큰 부분. 근데 워낙 조심스러운 이제 생각이 듭니다. HLB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역시나 셀트리온 들어왔고요. 전기, 헬스케어, 카카오, 롯데관광개발, 메지온, 서진시스템, KM. 우리 보는 종목들 다 들어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입니다. 다. 메지온 아니고요. 메지온 수급 때문에 들어온 거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실적주 위주로, 덜 올라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대건설 마찬가지고요.
종목 몇개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실적 이슈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내용이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딱 그런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개인들 관심 없고 실적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고, 그리고 MLCC 때문에 안 좋다고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실상 까고 보면은 MLCC가 안 좋은 게 아니라 MLCC로 반제품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래는 완제품 만들어서 마진을 붙일 그 여력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반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이거를 새로 가공해서 쓰는 그런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마진이 좀 줄었다 뿐이지 여전히 견고한 매출 유지하고 있는, 매출은 변동이 없어요. 분명히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재고가 쌓이거나 뭐 하는 그런 부분은 일단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 중에 추천주 중에 덜 오른 종목 꼽으라면 실리콘웍스입니다. 34,400원인데요.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지금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적 우량주라는 부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사신 분이 오늘 메일을 주셨던데, 아,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제가 사실 힘을 얻어서 방송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13만 원대에 제가 남들 안볼때 아모레퍼시픽을 조용히 말씀드렸는데 조용히 사셔서 이제 오늘 그 메일 받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가는 200에서 위였어요. 근데 13만 원에서 지금까지 오더라도 많이 익나셨으니까 지금 새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일단 추이 보시고 이렇게 요 안에 들어온다면 조금 단타로 가능하시겠지만 지금은 또 들어가시면 뒷북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은 요 일목 하단에서 지지받는 부분, 그리고 중국이나 아모레퍼시픽의 재무구조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요 안에서 뚫고 올라갔을 때 지지받는 부분, 여러 가지 기술력 분석이 결합된 그런 추천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메일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추천주 중에 또 많이 오른 종목이 영진약품입니다. 4,500원대에서 추천드렸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다 똑같아요. 일목균형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선으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느냐,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느냐, 더 빠지면은 지지선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영진약품이 그때 외국인들 대규모 수급 들어오면서 이유가 다 있을 것이다 했는데 한 2주, 3주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또15% 정도 올랐네요. 인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50만 원에 이제 사서 어제 올랐지만 오늘 사실 그 서비스 업종에 주가 빠진 게 인소프트가 좀 밀려서 그랬습니다. 네. 요거는 50만 원대에서 매수 유효하고 계속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선이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일목 하단, 그 다음에 121선, 200선까지.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높다라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대박으로 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손해는 안 보겠구나라고 접근하시는 거죠. 그리고 1년 넣고 보면 지금 CMA 금리 1.25%인데, 아, 1.5%인가? 1.5%네요. 아, 1.25%죠. 죄송합니다. 이제 미국 증시랑 헷갈렸어요. 1.25% 못 먹겠습니까? 1년 놓고 보면. 그 마인드로 대형주 접근하시면 손해볼 일이 잘 없어요. 그 추천주 한울바이오파마 요 이후로 오늘 조금 빠졌는데요. 제가 어저께 갖고 왔네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외국인 수급이랑 공매도 줄고 거래량 폭발하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입니다. 아,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가지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용이.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는 댓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21선에 샀었어야 됩니다. 지금 서진 시스템 말씀드린 지가 거의 뭐한 달이 넘어가는데, 지금 와서 보시는 거는 또 늦었어요. 이 전고점 뚫고 올라갔을 때부터는 일단 뒤에는 이제 배팅, 도박성이 짙어요. 더 올라가긴 좋겠지만, 이미 실적이 다 어느 정도 이 뻥튀기 된 상황에서, 뻥튀기라고 하기보다는 실적이 아주 우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주가에다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와서 사신다는 것은
조금 늦었습니다. 오히려 팔 기회를 잡으시면 모르겠지만, 산다는 것은, 뭐, 더 올라가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지만, 한 타임 늦으신 겁니다. 그럼 또 타이밍을 기다리시고, 혹시나 아니시면은, 아까처럼 덜 오른 종목 중에 고르시는 게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이 차트.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래 하방에 있는 도지가 더 신뢰도가 높지만 그래도 이거 도지는 도지거든요. 몸통 작은 아래 윗골이 긴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차트. 뭐 굳이 따지자면 어딨나요? 추세 전환. 이건 긴 음봉이고 여기 추세 전환. 여기 뭐 몸통이 조금 있긴 하지만 추세 전환. 몸통이 조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00일선과 120일선 지켜주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에 내용들은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왔던 거고요. 잠깐만요. 엔씨소프트도 여기 있네요. 엔씨소프트 실적 보여드리려고 제가 뒤에 차트는 안 지웠는데요. 실적 18년 12월에 고점 찍고 그다음에 19년에 지금 리니지 M 자체가 이제 출시한 지가 2년 반, 3년 되다 보니까 이제 시들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달에 리니지 2M이 등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장세가 리니지 M이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2M이 깔려주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워낙 현금을 투입하도록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하루 매출액이 50억 이상 나올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주로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저께 보여드렸던 거네요. 21일 날. 오늘 5% 넘게 올라서 개인적으로 다행이고, 기아차도 조금 올랐고요. 아무튼, 추천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몇안 되는 기댈 언덕이 있는 장세 중에 또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감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과감하심이 좋은 종목에 과감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잊지 마시고, 안전한 투자, 그리고 대박나는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